오늘 메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친히 경험해서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퓨어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2013년 1월 엘세 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한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제목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대학살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두고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실은 다윗의 아들 밧세바의 사이에서 뭐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만 어쨌든 뭘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소위 무고한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사건 속에서 정말 무고하게 죽어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 답은 뭘까? 우리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개가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팬암, 지금은 그 항공사도 없어졌지만 역시 그 리비아의 가다피가 테러로 그 팬암을 폭파시켜서 피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팬암에서 수잔 코헨이라고 하는 여인의 딸, 티오도라 코헨이 무남 동료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잔 코헨이 엄마가 그 자기 딸에 대한 죽음을 TWA 800, John F. Kennedy 공항에서 뜨자마자 십몇 분 만에 추락했던 그 사건 때 올라왔던 기사,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카다피가 죽었을 때 드디어 자기의 원수, 자기 딸을 죽이게 했던 그 테러의 주범이었던 카다피가 죽었을 때또이 수잔 코헨이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올렸던 글. 제가 그걸 좀 추적하면서 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이걸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First responders struggling to reach the massive ferry on its side and sinking fast. Plucking passengers, many of them teenagers, off the deck. The ferry was sailing to a southern resort island, most of the passengers high school students on a class trip. On the upper decks, the cabins where most of the 500 passengers were staying, for the boat to go from this to this, sinking in 90-foot seas. It's a few days before Christmas. Oh
Danger is fast approaching. Lockerbie is burning. Enormous flames reach into the night sky. Pan Am Flight 103 is obvious. Several houses on the ground have simply vanished. 1,500 tons of rock and earth have been blasted out of the ground. 11 people from Lockerbie are dead, along with all 259 people who were on board. As far as I know, I've lost my brother-in-law.수잔 코헨이 그 마지막에 2011년도 카다피가 죽었을 때 했던 말이 여기 있습니다. CBS 뉴욕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저의 남은 삶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조금 위로가 되네요. It makes a difference to know that he's gone. 지금 이게 2011년도거든요. 근데 딸이 페남에서 죽은 해가 1988년입니다. 1988년 11월인가 12월에 12월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크리스마스 고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몇 년도가 지는 거죠.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남은 삶이 그래도 계속해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아프다, 아직도 괴롭다, 슬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세월호의 그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감히 미루어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이런 글들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마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뭐 굳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 자살 충동이라든지 또 이번에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읽었던 글인데 자기 딸 고등학교 2학년 딸 아직도 찾지 못해가지고 우는 엄마의 그 기도 속에 지금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기사에도 밝혔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뭔 믿음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정말로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구나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딜해야 될 것인가 라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을 보면서 조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응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식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직대면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가 살인자다라고 얘기 안 하고 예화를 들어요. 비유문을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수하에 충신된 충복의 아내를 가로챈 당신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했는데 여기서 당신이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죽지 않는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퀘스천이죠.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렇구나 하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죠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그 수잔 코엔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비명 지르는 거 그리고 옆에 총이 있으면 자살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아직도 내 남은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울부짖음 같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여기서 보고 우리가 요즘 신문지상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세월호의 그 피해 가족들의 상황이 이로와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밥도 못 먹죠. 뭐 금식 기도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밥이 안 넘어가는 기도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 사랑하는 남편을 보낸 한 여자 성도님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고 이렇게 좀 위로하고 했는데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멀쩡하게 밥을 먹냐고. 밥 먹는 것도 죄책감이 들어서 밥을 못 먹어요. 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쉽게 해서 지금 우리 애가 저 배 안에 갇혀있어 생사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냐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 부모님의 마음 그러니까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금식이죠. 다윗의 금식도 어쩌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왜 기도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이제 죽은 것을 알고 난 후입니다.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일어나서서 음식을 먹었다요.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하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답을 얘기하는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아들 죽는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라고 선언한 환자라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듯이 다윗 왕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히스기야가 떠올랐어요. 히스기야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사의
당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하고 죽음이 선언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마음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야, 내 마음이지 니네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 뜻은 안 변해 이렇게 우리하고 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신분이세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권이란 말이 우리의 인격도 무시하고 우리를 무슨 로봇식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하찮게 생각한다는 주권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너 죽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다윗 왕도 그 히스기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만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하나님이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하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라는 의사의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포기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포기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님을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우에는 이 기도를 응답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거예요. 아까 수잔 코헨은 2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6년이 됐죠. 26년이 됐는데도 2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나머지 인생도 계속해서 이 괴로움 속에 살 것이다. 기사 읽어보니까 그 무남 동료니까 애가 없어서 강아지 세 마리를 키운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사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딸이 자꾸 느껴져요. 우리 집은 문 열고 나올 것 같아 자꾸.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 뉴저지 그 오션시리 쪽으로 집을 이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 펫을 키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겨우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꾸 기억이 나고 괴로운 거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카다피가 죽은 것이 좀 it makes difference.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자 읽어보세요. 죽은 후에 다윗의 모습 보세요.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아니에요. 이게 법은 아니에요. 이런 슬픔 당한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성경 보니까 이래 만에
다윗이 일어났어요. 금식 일에 만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자마자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예배당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왕궁으로 가서 음식 차려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슬픔 당한 분들이 전부 일주일 만에 모든 슬픔 끝내고 정리하고 일어나서 다시 get back to origin, get back to 원위치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심지어는 죽었다는 얘기를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말 못했어요. 괜히 왕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자기 아들 아픈 거 가지고 저렇게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거 알렸다가 당장에 목이 달아날까 봐 말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 왕을 보았던 신하들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더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딱 일어났어요. 몸도 씻고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다윗 왕이 아들의 죽음을 딱 보고 나서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바세바하고 잘못하고 그의 남편 충복을 죽였더니 나를 이렇게 갚으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복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안갚음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못해요. 그 아들을 데려가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저주, 나의 잘못에 대한 이놈 봐라, 너 맞 좀 봐, 너 그따운으로 했어? 오케이, 나도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래? 네 자식 데려갈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다윗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제한된 시간에 지나갔지만 캐치한 분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죄의 또 다른 동의어는 빚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빚을 청산하시는데 현재, 미래, 과거의 죄를 다 포함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했냐면 현재, 미래, 과거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지금 여러분 짓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앞으로도 죄 질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질까요? 안 질까요? 내일도 질 거예요. 내일 뭐예요? 오늘 밤부터 질 텐데. 틀림없이 질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질 죄까지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그것도 시간적인 연대로 얘기할 때는 2000년 전이지만 과거 사건이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그 빚을 다 탕감, paid off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한번 제가 약간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한 만 원짜리, 10불짜리 물건을 훔쳤다고 합시다. 10불을 훔쳤어요. 그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10불에 해당하는 그 물건 가격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뭐 심리적 보상이 있으면은 또 다른 10불을 더 갚아주고 또 그거에 대한 죄의 가격으로 하루 감옥에 들어갔다 오려면 하루 감옥에 갔다 들어옵니다. 갔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다 갚고 감옥에도 하루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의 물건 10불어치를 훔친 거에 대한 죄, 빚을 다 갚아요. 자기가 벌금 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Justify라고 내가 한 죄에 지은 만큼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그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영 성이 안 찬다. 너 10불 더 내. 아니야.
너 감옥에 일주일 더 들어갔다 나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혹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 언도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형량을 살고 나오면 야 나중에 야 영이 아니다 해서 다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감옥 갔다 오고 벌금 다 내고 그랬으면 그 죄를 또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아멘합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확신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2013년 12월 1일에 지은 죄가 있어요. 네? 과거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죄를 생각 못했구나 너 그거 네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조금만 좀 아파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가지고 손가락만 좀 못으로 박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무슨 원칙에 어긋나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가격을 다 갚으셨는데 여러분이 살아야 할 형량을 다 사셨는데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너 죽어야 돼 너 맛 좀 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은 거 가지고 넌 안 돼 너 한 좀 곤장 좀 맞아봐야 돼 너 자식 새끼 한번 죽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서 그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죄악의 씨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용서해 줬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안 되겠어 너 안갚음을 좀 해야 되겠어 너 맛 좀 봐야 되겠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쩌면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제1경험으로 직접 경험으로 혹 온다 할지라도 I pray that will never happen to you. 그렇지만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족들, 그 실종된 가족들이라든지 이미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족들이 자꾸 죄책감을 느낀대요.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애들이. 심지어 내가 안 가겠다는 애를 너 가야 된다 해가지고 보낸 부모도 있다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죽었다고 자꾸 생각한대. 근데 그거에서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이 디스오더가 그 이런 충격 이후에 오는 스트레스 장애가 바로 그런 죄책감이에요. 건강치 못한 죄책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누구 때문에 이제 나에도 잘못했지만 정부의 늦장 대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해경 때문에 그놈의 선장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다피가 죽으니까 it makes a little difference 라고 얘기했던 수잔 코엔 이 엄마의 고백처럼 어쩌면 이분들도 선장을 처리하고 뭐 해경 뭐 책임자 처리하고 또 그 뭐 오늘 그 사람들 처리하고 그러면 조금 달라질까요? 조금 나아질까? 근데 별로 안 나아질걸요? 여기 수진 코엔 보니까 별로 안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왜 이렇게 벌떡 일어났냔 말이에요.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갓 태어난 아기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까 정이 없을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안 갚음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 구조가 잘 안 될 때 날씨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신문에 보니까 하늘도 무심하다. 하늘도 무심하다가 타이틀이었어요. 날씨가 그냥 희망이니까 이 잠수부들이 못 들어가니까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을 당해서 원망하는 타이틀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안 갚음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애가 죽었냐?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뤄봐야 돼요. 뭐 성경에는 또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도 직접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즉 다윗 왕이 밧세바와 저지른 그 간음과 살인,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사건, 간음과 살인,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고 이유를 밝힙니다.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고로 네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ASB에서는 Because by this deed thou hast given great occasion to the enemies of Jehovah to 뭐죠? blaspheme이라고 했어요. blaspheme라는 게 신성 모독죄 할 때 blaspheme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신성 모독의 죄를 그 근거를 이 원수에게 건네주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NIV에는 Because by doing this you have made the enemies of the Lord show utter contempt. utter contempt. 여러분의 그 개역 한글 성경, 아직 성경을 개역 개정을 안 쓰시고 옛날 성경 쓰시는 분은 오늘 읽으실 때 비방거리가 아니라 회방거리라고 돼 있어요. 회방. 이 회방이란 말이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제 비방으로 바꿨는데요. 이 회방, 영어로는 contempt, contempt란 말이 경멸하다는 단어예요. 경멸하다, I contempt you, I 경멸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경멸이 아니라 utter contempt, 아주 아주 극렬한 경멸.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극렬하게 경멸, 경멸할 때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원어 성경이 정확하게 경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방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뭐 여러분의 뭐 성정이 약해서 뭐 믿음이 약해서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쓸 수 있지만 실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라이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뭐 이것쯤이야 뭐 다들 죄 짓는 거 뭐 하나님도 뭐 이런 거 그냥 눈 감아줄 거야 가볍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식으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만 실은 원수에게 하나님을 경멸, utter contempt, 경멸, 가볍게 취급하고 경멸하게 하는 회방거리, 비방거리를 얻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다루겠다는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죄를 잉태하게 한, 그 죄를 열매 맺게 한, 지난주 설교 다시 들어가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깔렸던 죄의 늪, 죄의 늪, 그 죄의 늪 때문에 남편을 5시이나 갈아치우고 동거하고 있는 여인, 그게 열매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예요. 그거는 실은 죄는 그런 죄의 열매를 짓게 만든 깔려있는 늪이에요. 늪.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인죄, 간음죄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늪이 있는데 그 늪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죄였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죄였어요. 그거 다루시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루십니다. 제가 이 고난의 문제 가지고 참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겪는 아픔, 특별히 뭐 암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총각에 이르는 분들, 장애우를 낳는 부모님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이들, 이런 이들과 계속 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렸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책이 이 책입니다. 레리 크랩의 Finding God.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분의 그 뭐죠? 아까 헌사문은 나중에 읽을게요. 헌사문. 헌사문이 뭔지 알죠? 이 책을 누구에게 데디케이션 하는 그 맨 앞에 나오는 헌사문. 그건 나중에 읽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퍼스널 노트하고 쓴 게 있어요. 이 책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잘 알아야 잘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총 있으면 자살하고 싶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믿음이 깊은 분인데도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왜 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을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난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는 거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 저는 깜깜한 혼돈과 심각한 고통의 나락으로 던져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소망과 기쁨이 사라졌고 어떤 것도 저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 가족들이 표 때문에 왔냐? 하면서 막 물을 던지고 국무총리한테도 물병 던지고 정치인들에게 뭐 던지고 뭐 기자들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뺨 때리고 막 그랬어요. 정확해요. 격려가 안 돼요. 격려가. 뭐 와서 격려한다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하냐는 거죠. 제가 이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생에서는 고통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고통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며 살았어요. 영적 훈련도 시도했어요. spiritual discipline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선언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걸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필요했던 것은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 필요했대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죽고 싶고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했던 건 자기가 정말로 trust 할 만한 딱 한 사람이 필요했대요. 예기치 않은 갈등들이 난무하는 삶 속에서 나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극한의 고난 속에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한 저는 단지 나아진 척했고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픔을 달래는 노력들이 실패한다면 나에게 남은 것은 자 이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분이 얘기한 건 비도덕적으로 막 살거나 막 사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나 건드리면 다 죽이겠다고 지금. 그 다음에 미치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내 생애를 마감하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예. 모르겠어요. 번역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감히 이 부분을 놓고 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갔는가?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operation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수술이에요. 하나님의 실수로 아이를 죽인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umbrella, 우산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술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수술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아브라함 케이스를 하나 나도 생각해볼게요. 왜냐하면 아들을 데려가셨으니까 또 아들을 거의 잃어버렸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자기 아들 욥과 같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니, 아들이 20명 있었는데 20명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말이 뭐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참 얄궂죠?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뭐요? 독자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번제죠? 잡아 죽이라는 소리죠. 칼로 포를 떠서 죽이라. 이런 끔찍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이건 노출된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노출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이 시험은 그 누구도 면제받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전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면제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하나님 무슨 수술하는 걸까요? 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조금 속 좁은 아저씨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누구를 정말 더 사랑하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독자. 아까 수젠 코엔에게 있어서는 무남동녀.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그, 그래서 실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호와 이레만 기억하지만, 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정말 아들을 드렸어요. 아들을 잡은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를 그대로 100% 경험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잡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요. 그것도 그 멀쩡한 아들이 그 땜감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빠 땜감도 있는데 왜 sacrifice, 희생 제물은 없어? 그때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타들어가고 속이 탄다. 다 그때 새카맣게 탔어요. 3일을 기다린다. 이건 죽는 거예요. 3일은 죽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Now I know.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 보고 Now I know. 알았다 그랬어요. 통과한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드디어 아브라함은 증명해냈어요. 그 삶 속에서. 저는 레리 크랩이 얘기하는, 파인딩 가서 얘기하는, 나는 철저히 절명의 그 순간에 정말 신뢰할 만한 그 한 사람이 필요했다.
보험회사 그 수잔코에는요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발 막아달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너 얼마 받을 수 있다, 다시 생애를 할 수 있다, 비행기만 지나가도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데 비행기 일부러라도 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보험회사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심리치료자들을 제발 좀 법적으로 나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와 그냥 벌레처럼 달라붙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레리 크랩이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의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말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냐는 거예요. 아내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 잡아주기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 얘 데리고 오래. 아내하고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다가는 큰일 났죠. 날 죽이고 가라, 날 죽이고 가라, 사라가 그랬을 거야. 그럼 어떻게 사라까지 죽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마 못했을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갈 수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았어요. 잡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아들을 희생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과 밧세바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저는 정말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흔히들 남자는 짐승, 동물성 뭐 그래가지고 뭐 이쁜 여자한테는 그냥 무조건 눈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만 아주 얄팍하게 남성을 그리는데 그거 that's wrong. 예. 저는 깊어요, 사람이. 그게 얄팍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겉모습에 획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침 흘리며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지만 예? 남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힌트로 얘기했지만 이 사건 성경에서 쓰는 것이 굉장히 단면적인 부분이 있고 아니 단면적이라기보다 이해를 놓고 어수음하는 게 많아요. 그냥 목욕하는 여자 보고 윽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안고 뭐 해가지고 애기 생겨가지고 네 책임져 그래가지고 그 은폐하려고 이게 간단하게 보이는 삼류 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런 동물적인 욕구의 충족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주 전에 아내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얼마든지 남성으로서 그런 호기심과 유혹과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뭐 쾌락 오케이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왜 굳이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려요? 왜? 다윗에게 있었던 거는 밧세바가 내 생각엔 그래요. 이건 뭐 out of context로 하자. 내 생각에는 밧세바가 무지 좋았어요. 여러 여자들 중에서 그 밧세바가 제일 마음이 통했어요. 남자들은요 말 통하는 여자를 원해요. 그거 아세요? 말이 안 통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만 아세요 부인들. 그냥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말 통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제 해석합니다. 밧세바는 말이 통하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욕심은 다른 데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니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근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지는 오케이.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금고 놓은 선을 넘어야 돼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를 죽여야 하는 살인죄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을 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삶에서의 그의 위치와 무게를 아주 경멸하듯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가볍게 취급했으니까 잠깐 잊어버렸다, 망각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방거리였고 회방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거를 수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면서 네가 나를 더 이렇게 경멸스럽게 가볍게 취급하겠느냐, 그거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통해서 실은 하나님이 깊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며, 그리고 무게 있게 받아들인 만큼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로비를 나가마자 까먹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팔로우업을 할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없이 설교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의 메시지로 듣고 그것을 반복한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즉 경멸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험을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올 거예요, 틀림없이. 드디어 여기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는데 시편 51편이 그 죄에서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시편 51편이 아들을 잃고 난 후의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거 회개하고 나서 머리 기름 바르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었다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이후에 회개의 이 시편 51편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걸 읽는 순간에 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 What about Uriah? What about Uriah의 부모님? 전 그게 제일 먼저 터져나왔어요. 뭐? 네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우리아는 어떡하고? 우리아의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그 앞에 가서 사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해 못하면 이 회개를 여러분 이해 못해요. 뭐요? 하나님이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게 대한 바로 그 죄의 늪에서 가늠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 경멸스러움 때문에 결국은 살인죄까지 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술이었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안 졌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줬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죄는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죄의 늪에서부터 나온 파생된 모든 죄의 열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 뭐죠?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라 예? 내가 하나님하고 회개했으니까 너에게는 잘못했다고 회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치졸한, 얄팍한 크리스찬의 그런 성경에도 없는 회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은 아주 정통적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이 죄가 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온 처절한 회개요. 내가 주께만,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경멸하게 대했던,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했던 데서 나온 죄였던 것을 고백하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다시 그 레리 크랩의 Finding God 서문에 그 책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닥터 스미스에게 이 책을 선사해요. 제가 이 헌사문을 읽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어요. 실은 이 서문 읽고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나 정신이 없이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닥터 스미스는 나의 스승으로 만약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다시 암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이다. 작년에 그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 암으로 돌아가셨다. 아, 요 사이에 빠진 해석이 있어요. 저 번역을 빠졌는데
다시 암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아 암에 다시 걸려서 그 암과 투병하면서 작년에 그는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에 충격을 먹었냐면 이 닥터 스미스라는 분이 암에서부터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암 다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암 다시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암에는 안 걸려봤지만 알 것 같아요. 암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매어 달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내 주시는 이 건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이게 어쩌면 마지막 주일 예배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어떻게 건강할 때보다 암투병할 때가 더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했는지 모르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데 암에서부터 난 후에 You're clear! 한 후부터는 점점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Lord, 이렇게 살 바에는 Give me cancer back. 캔슬을 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캔슬을 돌려주시고 다시 암과 싸우다가 그런데 그 암과 싸울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깊이와 넓이 난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닥터 스미스에게 이 책 Finding God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이거 같아요. 아픔 당한 분의 아픔을 결단코 이렇게 줄이거나 뭐 경미하거나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의도 절대로 없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결론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Finding God 이 레리 크레비앙은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다. 내가 비도덕적으로 완전히 포악한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막 살든지 미쳐 살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잔 코헨처럼 20여 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 인생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들을 잡아봤어요. 아들을 잡아봤어요. 나는 다윗이 왜 아들을 잃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의 뿌리에서 나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수술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재난과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는 어쩌면 이 레리 크레처럼 I need to find somebody who I can trust. 내 걸 다 맡겨도 그 얘기를 해도 상처가 안 되고 그냥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신뢰할 만한 그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누구냐?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잡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정말 아픔 당한 분들이 제 기도 속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막연한 기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잡으신 아들을 잃어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서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그걸로 다윗처럼 기름 바르고 일어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아들을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서부터 치유는 시작이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밥 먹을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속 시원하게 만져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 안 되는 문제, 이런 재난의 문제, 큰 상처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